남구와 계약한 용역 업체가 CCTV 관제 요원을 정규직 전환 협의 중 해고한 것과 관련해 해당 용역 업체가 해고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공공연대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용역 업체가 CCTV 관제 요원 노조 대표자를 건강검진 결과를 문제 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라며 남구의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남구는 해당 용역 업체가 해고를 철회하기로 했다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